한 마리도 안 와. 아, 이게 무슨 이런 현상이노? 오이, 여기 있다. 오호, 참나. 당신 미안해. 내 이제 출발한다. 아직 안 먹었어. 혼자 있다. 집에 왔나? 신기한 노릇이 있다, 이거. 야, 이 개가. 바다에 개가 내가 듣나는 안 되는 데는 안 들어가고 있다 이거다. 여기다 이것들이 다 나무에 올라가 있다 이 개가. 혹시 갈대 위에 다 올라가 있다니까. 그 뭐 수백 마리다 지금. 그 안에도 전부 있냐. 오, 이 신기하다. 야. 어? 자, 뭐라고? 이것도 꼼짝도 안 해. 나무 위에서 카메라를 갖다 대도. 이게 뭐 나무 위에 뭐 먹을 거야? 뭐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지. 걔가 왜 물이 싫어? 잡아가지 못하겠고. 왜 그래? 변신이야, 뭐, 지금. 안전해서 한 100마리나 지금 앉아있어. 그래. 우와. 신기하네. 내가 빨리 갈게. 그래. 이거 그래. 그래. 아, 너무 늦었네. 아까 이걸 좀 찍을 텐데요. 너무 늦었어. 우와, 완전 귀신 같아.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. 그래야 제가 안 못쓸 것 같습니다. 여기야, 이리 오거라. 개를 한 마리 잡아봤습니다. 생각보다 쉽게 개가 잡히고요. 개가 잡히고, 또,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. 이거 다리 쪽에 틀이 많이 났고요. 근데 발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날카롭습니다, 지금. 날카로워서 이 친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,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 무는 게 아니고 발톱으로 콕 찍어서 올라가니까 아마 이는 발톱을 가졌으니까 갈 때에 올라가기도 상당히 수월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물이 들어오는 시간대니까 물을 싫어하는 개가. 나는 통상 개는 그냥 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. 혼자 놀기 딱 좋네. 이하고 놀니까. 정말 신기한 녀석 같지 않습니까? 예, 나무 위에 오르는, 나무를 오르는 게. 예, 오늘은 껑 대신에 닭이라고. 저 갈대나 다른 쑥이나 나무 위로 올라가는 신기한 개를 만나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기포 오아체.